공중의 비트박스. 아, 이제 공연 전에 항상 테스트를 해요. 혹시 마이크에 이상이 있는지. 항상 공기나 이런 그런 거에 따라서 소리가, 극장은 소리가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 소리들을 좀 이제 다듬는 작업이에요. 처음에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다가 농담이 하면 농담이랑 같이 가서 바뀌지 자리. 박수하고 일로 가서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엔딩은 승민. 네, 그다음에는. 음악뿐만 아니라 소리, 지금 움직이는 배우 액팅에 맞춰서 소리나 동작에 대한 그 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메인 막 다 치고 나오는 음악이 배우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소리가 제일 큰 특징이고. 비트박스가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그걸 진행하는 되게 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좀 음악적인 특징입니다. 그 앞에 20초. 대강 큐는 이거 파도 소리 계속 봐야 되거든. 그거 파도 소리 밀려나면서 이거 문 닫히자마자 저거 딱 그림 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많이 닫힐 때 이 그림이 뜬다. 그래서 앞에 20초를 파도 소리만 넣어서 버그룸. 그러니까 해서 음악 나오면서 이거 딱 볼 때 영상 뜰 거고, 이거 뜰 때 저기 음악을 파도 소리보다 더 키워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현장감 있게 조금 더 밀어줘야 돼. 음악 이거 오버랩 되면서 훅 하고 올려줘야 돼. 화면도 이게 깔끔하지만 안 돼. 그때만 살짝 들려줘. 아니, 이 정도만 딱 나와줘.